예, 오늘은 5월 20일 토요일인데 어쩌다 보니까 오늘 영상을 여러 개 올리고 있습니다. 재밌는 기사 뉴스들이 상당히 많이 나왔어요. 그래서 그중에 한 가지 이번에는 중국 서안입니다. 서안에서 갈라쇼 이거 보셨나요? 지금 중국 시안에서 센트럴 아시아 서밋, 차이나 센트럴 아시아 서밋을 진행하고 있어요. 근데 갈라쇼 이거 안 보신 분들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굉장히 재밌습니다. 유튜브에서는데 잠시 볼까요? 잠시 요렇게 갈라쇼 굉장히 크게 진행을 했어요. 갈라쇼도 역시 규모, 국가의 규모, 나라가 크니까 갈라쇼 쇼도 정말 크게 이 복식이 이제 당나라 복식을 재현했다고는 해요. 근데 저게 이제 진나라와 당나라, 중국 서안이 진나라, 당나라 수도였잖아요. 장안이죠, 장안. 예전에 장안이라고 불렀던 겁니다. 보시면은 여기 간판에 대당 무슨 무슨 원, 두 글자는 모르겠고 대당 당나라를 말하는 거예요. 당나라 수도가 서안이었습니다. 여기도 자자 같네요. 자운루. 그죠? 자운루. 자색구름이 뭐죠? 자자인지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당나라 시대 때 건축물, 그 중간중간이 계보수는 했습니다만, 역사와 전통을 가지고 있는 이 전통의 장소에서 갈라쇼를 해서 당나라 진시황의 뭐예요? 병마청도 이게 이 동네 있죠? 이 동네. 그 백마총에 있는 병사들 모습도 재현을 했어. 백마총 복식이에요, 이 복식이. 이거 복식 재현해서 그대로 상당히 재밌게 잘합니다. 저는 굉장히 재밌게 봤습니다. 굉장히 길어요. 여러 시간 되실 때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유튜브에서 검색하시면 돼요. 갈라쇼. 차이나 센트럴 아시아 뭐 갈라쇼 이렇게 검색하거나 뭐 여러 가지 영상이 있습니다. 당나라 서안, 중국말로는 시안이죠. 시안이고 이게 당나라 수도 장안이에요. 장안의 화제다 할때그 장안이 지금의 시안입니다. 시안 내에 한 구역이 지금의 예전의 장안이었죠. 그리고 시안이 아마 역사적으로, 인류 역사적으로 봤을 때도 인구 100만 명을 넘어선 몇안 되는 도시들 중에 하나입니다. 과거에. 그래서 당나라 시대 때 이미 인구가 100만이 넘었던 그런 도시였죠. 그리고 위치 자체도 중국의 중심이에요. 그래서 제목을 세상의 중심에서 협력을 외치다라고 했는데, 지도상으로 보더라도 시안, 차이나 시안, 이게 시안이잖아요. 이미지 볼까요? 이미지 보면 위치가 여기입니다. 중국의 한가운데 시안. 그죠? 중국의 한가운데. 세상의 중심에서 협력을 외쳤습니다. 그래서 중국하고 차이나하고 요거 상당히 중요한 얘기예요. 차이나랑 이제 센트럴 아시아 5개 국가. 5개 국가가 카자흐스탄 있고 그다음에 투르크메니스탄. 투르크는 예전에 돌궐이라고 불리던 나라의 돌궐. 그리고 이 나라가 지금의 터키와 같은 또 민족입니다. 투르크메니스탄이랑 터키랑 같은, 지금 터키예로 이름 바뀌었죠. 그리고 키르기스탄 있고, 그 다음에 또뭐 우즈베키스탄 있고, 또 하나 더 있었는데, 다른 하나 뭔지 모르겠습니다. 이 5개 국가들과의 협력, 컬래버레이션, 협력을 했었는데, 이 협력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왜 중요하냐니까, 역사적으로 센트럴 아시아는 중국이랑은 딱히 가까운 나라는 아니었어요. 이 국가들은 전부 다 소비에트 연방 국가들입니다. 소비에트 연방. 구소련 국가예요. 구소련 국가. 그러니까 러시아랑 친한 국가들. 러시아랑 친한 국가들이 지금 중국과도 친하게 된 거죠. 이건 상당히 역사적으로 굉장히 큰 의미가 있는 변화입니다. 굉장히 큰 의미가 있어요. 이게 하여튼 굉장히 큰 의미가 있죠. 그런데 구소련 국가들이
아마 러시아가 중재를 했을 것 같아요. 러시아가 중재를 해서 이 국가들과 이제 중국 간의 협력인데, 구체적으로 뭘 협력하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뭘 협력하는 건지. 자, 1번 도로. 자, 2번. 2번이 이제 디지털. IT. 3번. 금융. 디달러라이제이션. 탈달러. 디달러. 라이제이션. 4번 국방입니다. 국방, 디펜스. 상당히 의미 있는 게, 이 디펜스까지 들어갔다는 게 의미가 있어요. 굉장히 큰 의미가 있습니다. 왜 의미가 있느냐 하니까, 미국과 관련이 있어요. 그래서 러시아, 중국이나 차이나 지도, 세계 지도, 글로벌 맵을 보시면은, 글로벌 맵 보면, 이거 상당히 재밌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러시아와 중국이잖아요. 러시아와 중국이 있는데, 러시아와 중국을 둘러싸서 여기서부터 발트 3국부터 해서 핀란드, 에스토니아, 리투애니아, 벨라루스, 우크라이나, 조지아 쭉 이어지죠. 쭉 이어져서 중국 밑으로 해서 이제 인도, 요렇게 해서 미얀마, 홍콩, 대만, 한국, 일본 요렇게. 요게 이른바 미국이 만들고 있는 철의 장막이, 철의 장막. 그래서 중국과 러시아를 봉쇄하기 위한 바운더리, 울타리를 만들고 있어요. 부지런히 미국 만들어 왔죠, 지금까지. 그래서 지금의 타이완과 차이나 간에 있지도 않은 분쟁을 의도적으로 지금 만들고 있고, 그죠? 그리고 한국과 중국 간의 분쟁, 사드라든가 이런 것도 의도적이죠, 의도적이고. 그리고 요 밑으로 쭉 내려와서 어디 있나요? 얼마 전에 있었던 여기 카자흐스탄. 카자흐스탄에서도 몇년 전에, 2, 3년 전에 LPG 가스 대금, 가스 요금을 둘러싼 어떤 시민들의 폭동 있었더랬어요. 근데 명목상은 가스 요금입니다만은 사실상은 그게 아니죠. 실질적으로 다른 이유가 있습니다. 있고, 조지아. 조지아. 조지아도 최근에 여기 대규모 어떤 폭력 시위가 있었죠. 이것도 표면적으로는 어떤 정부의 어떤 법안에 대한 반대라고 하는데, 그것도 아닙니다. 그것도 아니에요. 다른 이유가 있죠. 그리고 지금 다 알다시피 우크라이나에서 전쟁이 일어나고 있고, 벨라루스에서도 2, 3년 전에 이것도 정부 전복 이 사진이 한번 있었더랬어요. 근데 그것도 실패로 끝났습니다. 끝났는데, 어쨌거나 벨라루스 정권을 엎으려고 했던 시도가 있었는데, 이 모든 것들, 홍콩의 우산혁명이라고 불리는 것, 우리 우산혁명이라고 들어보셨나요? 몇년 됐죠? 2, 3년 전에 우산혁명이라는 게 홍콩에 있었고, 대만, 홍콩 얘기죠. 그리고 대만과의 중국과의 어떤 대만 해협을 둘러싼 어떤 갈등 긴장관계라든가, 요 모든 작품, 요렇게 쭉 라인을 따라서 이루어지는 이 모든 작품의 배우는 하나입니다. 하나예요. 어느 한 배우에 의해서 그 모든, 홍콩의 예전에 우산혁명이라고 들어보셨나요? 노란 우산. 들어본 적 있을 겁니다. 그리고 조지아에서 큰 대규모 시위가 있었다. 카자흐스탄에서 엄청난 시위가 있었다. 들어보셨죠? 벨라루스에서 정부 전복을 하려고 했는 쿠데타 비슷한 게 있었다는 것도 아시죠? 이런 것들이 다한 그룹에 의해서 만들어진 작품들이죠. 한국은 언급하지 않겠습니다. 하는 것도 없고. 근데 이 국가들이 이제 이렇게 도로와 IT와 디달러와 디펜스, 요네 가지를 언급을 했어요. 협력을 하는데, 요네 가지가 굉장히 의미가 큽니다. 굉장히 커요. 왜 의미가 큰지를 좀 말씀을 드리려고 그러는데, 그거 왜 얘기하느냐 하니까, 그게 우리가 코딩하는 ABC라고 하는 거. ABC는 크게 요세 개를 합친 겁니다. ABC 마켓, ABC 뱅크, ABC 커런시. 통화로서의 ABC. 뱅킹, 금융 인프라로서의 ABC. 그리고 시장으로서의 ABC. 요세 개를 같이 지금 코딩하고 있어요. 하고 있고, 지금 잘 진행되고 있습니다. 목표한 바를 달성할지 어떨지는 알수 없습니다만은, 코딩 자체는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그래서 코딩하는 과정들도 다 기록을 남겨서 나중에 이 학습자들이 이
이 ABC와 관련 비슷한 프로젝트를 진행할 때는 우리가 먼저 진행했던 것들을 참고 삼아서 진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목표한 바를 혹시 달성하지 못한다 하더라도 우리가 이 코드 작성했던 것들은 다 기록으로 남아서 나중에 10년 뒤에라도 혹은 5년 뒤에라도 다른 학습자들이나 다른 전문가 그룹들이 이런 프로젝트를 진행할 때 우리가 만든, 우리가 코딩했던 것을 발판으로 또 진행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제 생각에는 아마 완성할 것 같아요. 완성합니다. 그래서 이번 달 중으로도 상당 부분 골기용 완성을 하고, 그리고 다음 달에 세부적인 기능도 완성하고, 그 다음에 이제 머신러닝 관련 인공지능이죠. 또 모듈 완성을 해서 목표한 바를 달성할 텐데, 그 목표한 바가 뭐냐? 라는 거죠. 목표한 바가. ERP라고 들어보셨나요? Enterprise Enterprise Resource Planning. Resource Planning이라고 하는 거예요. 얘는 뭐냐니까 전사적 자원 관리라 그래서 직원 한 명 한 명, 그리고 회사에 있는 재고 자산 하나 하나, 상품 하나 하나의 판매 뭐 이런 것들을 다 관리하는 겁니다. 일정의 집에는 가계부가 있죠. 집에는 가계부, 그러니까 패밀리에는 가계부가 있죠. 가계부가 있고 가계부. 이게 맞나요? 가계부가 있고, 기업에는 ERP라는 게 있고, 그죠? 이걸 이제, 국가 단위를 넘어서서 글로벌로 한번 확장해 보자는 겁니다. 글로벌. 글로벌로, 글로벌, 그러니까, 처음에 패밀리에서, 패밀리이고, 여기에 이제 엔터프라이즈, 기업. 혹은, 이 엔터프라이즈라고 하는 건 기업뿐만 아니라, 모든 조직을 다 포괄하는 거예요. 도청, 시청, 법원, 이것도 다 엔터프라이즈에 들어갑니다. 우리는 이걸 그룹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우리 이제 코딩이야 할 때, 우리 코딩에서는 그룹으로 표시되어 있는 게 엔터프라이즈입니다. 그룹. 그룹이 어디 있나요? A, B, C, D, 여기 있네, 그룹. 여기 이제 엔터프라이즈. 이거. 요걸 이제 네이션, 국가 단위로 확대하고, 네이션 단위에서 다시 글로벌 단위로 확대하면 여기 ABC입니다. 상당히 규모가 크죠. 규모 크니까. 따라서 그러니까 가계부는 그 집안에서 누가 얼마나 쌀을 얼마나 샀고 식용유를 얼마나 했고 이달 월급이 소득이 얼마고 이런 거 결정 다 장부 기록하는 거잖아요. 그죠? ERP는 직원 개개인의 하루 일과를 결정하는 게 또 ERP죠. 뭐 무슨 과에 무슨 과장 누구는 그날 일과를 뭘 하고 어떻게 하고 하는 것도 ERP에서 다 관리가 됩니다. 그런데 75억 인구에 대해서 75억 인구에 대해서 누가 언제 어디서 무엇을 얼마나 어떻게 왜 생산할 것인지, 생산 또는 서비스 할 것인지, 생산 서비스 할 것인지를 결정하거나 혹은 결정한다거나 혹은 지시한다거나 혹은 감독한다거나 하는 시스템을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죠. 75억 인구에 대해서, 그죠? 아, 물론 현실적으로 가능하지는 않습니다. 현실적으로 어떻게 75억 인구 각각에 대해서 어떤 기업의 직원들 개개인의 업무를 관리하듯이, 기업 뭐 직장생활 하시는 분들은 아시겠습니다만 직원들 개개인의 하루하루 일주일 한 달의 업무를 ERP로 다 관리하잖아요. 그것과 똑같이 세계 전역의 인구에 대해서 똑같이 한번 적용을 한다면 어떻게 되겠느냐는 거죠. 이제 그런 시스템을 생각해 볼 수는 있죠. 그죠? 현실적으로는 불가능하겠지만, 그죠? 근데 그런 시스템을 생각했다고 했을 때, 그걸 실제로 코드로 한번 짜보자는 겁니다. 생각해보는 그 시스템이 그게 ABC예요. 어떤 의미인지 가 되시나요? 근데 이런 이 ABC라고 하는 시스템을 완성을 하려면은 필요한 것이, 크게 필요한 것이 요 세 가지입니다. 도로, IT, 디달러예요. 그래서 IT 쪽은 비교적 간단해요. 이거는 프로그래밍이잖아요. 프로그래밍은 하면 되죠, 뭐. 프로그래밍은 잘하는 사람이 하면 되잖아요. 저도 프로그래밍은 잘합니다. 그런 거 저도 잘해요.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두 가지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하나 더 빠졌네. 통신이 중요하죠. 통신. 5G나 혹은 6G 또는 6G 통신. 네. 그래서 여기서 제일 쉬운 건 2번입니다. 2번은 제일 쉬워요. 프로그래밍하고 다음에 웹사이트 만들고 웹페이지 만들고 데이터베이스 구축하고 하는 건 간단한 건데, 어려운 부분들이 이제 디펜스 부분을 일단 빼고, 디펜스 부분은 따로 제가 설명할게요. 상당히 재밌습니다. 디펜스도 미국과 관련이 있어요. 왜 관련이 있느냐니까 조금 전에 지도에서 봤습니다만은 여기서 중국과
러시아를 이렇게 울타리로 봉쇄를 하려고 하는 의도를 가진 국가에서 그 국가의 가장 결정적으로 그러한 소박한 희망을 해체한 것이 이번에 중국과 여기 있는 카자흐스탄, 우즈베키스탄, 키르기스탄, 타지키스탄, 그리고 투르크메니스탄 다섯 개 나라, 요 다섯 개 중앙아시아 세상의 중심이죠. 중앙아시아 세계의 중심이에요. 이걸 중심으로 해서 여기가 동쪽 이스트가 되고 여기가 웨스트가 되죠. 그죠? 이 중심에 있는 국가들을 중국 쪽으로 끌어들였다는 겁니다. 중국 쪽으로 가지 말라고 얼마 전에 미국의 누구였죠? 미국의 국무부 장관 며칠 전에 갔더랬어요. 이 나라에 가서 이 나라들 돌면서 얘기를 했어. 니들 중국에 가지 마라. 거기 가봤자 밥도 뭐 맛도 없고 음식도 형편없다. 그랬는데 불구하고 이 국가들이 중국에 가서 이번에 8개 조항에 협력을 했어요. 그 중에 하나가 디펜스입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미국이 물먹은 상황입니다. 미국이 물먹은 그러한 시추에이션. 자, 이거 제가 관심 가지고 있는 부분은 그거는 별 관심이 없고 요 네 가지예요. 요 네 가지. 요게 4번으로 합시다. 4번이고 자, 요거는 5번으로 적혀 놓을게요. 5번인데. 요 네 가지 도로. 각 국가들을 일단 물류 네트워크에 연결하기 위해서는 도로망이 있어야 됩니다. 물류. 로지스틱스. 무엇보다 중요한 로지스틱이죠. IT는 당연히 필요하죠. IT. 이거. 그리고 IT를 서로 협력하기로 했다는 것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이건 어떤 의미냐니까. IT를 협력한다는 말은 기존의 미국의 구글이라든가 아마존이라든가 혹은 애플이라든가 혹은 마이크로소프트를 이제 안 쓰겠다는 의미입니다. 이거 큰 일이에요. 굉장히 큰 소식입니다. 이 국가들을 안 쓰겠다는 이 구글도 지금 중국은 이미 안 쓰고 있죠. 중국은 이미 안 쓰고 있는데 중국은 이미 마이크로소프트의 그 윈도우도 리눅스로 이미 다 대체를 공공기관은 대체를 다 끝냈고 사적 기관도 대체를 지금 진행을 하고 있어요. 애플은 이제 아이폰 하나 지금 살아있는 상황인데 이것도 오래 가지는 못할 겁니다. 그런데 중국만 그런 것이 아니라 아시안 커뮤니스밋 다섯 개 국가에서도 이제 요걸 안 쓴단 말이에요. 그게 큰 뉴스죠. 빅뉴스죠. 그다음에 디달러라이제이션. 달러도 안 쓰겠다는 겁니다. 지금은 이들 국가, 현재 이들 국가 카자흐스탄과 그리고 키르기스탄, 타지키스탄이 중국에 상품을 팔거나 혹은 중국 상품을 사거나 할 때 달러로 쓰고 있어요. 우리나라도 지금 마찬가지 중국과 교역할 때 달러로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들 국가들이 달러를 안 쓰겠다는 겁니다. 위안화와 각국 통화를 쓰겠다는 거죠. 이것도 큰 이벤트죠. 큰 이벤트입니다. 그 디달러라이제이션이고 그다음에 5G와 6G예요. 이것도 중국 기술을 쓰겠다는 겁니다. 이거는 그럴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니까 이미 미국은 이 기술이 없단 말이에요. 없고 있는 것은 한국이 있는데 한국 거보다는 차이나를 쓰겠다는 거죠. 5G 통신에서는 이것도 상당히 재밌는 거예요. 그럼 한국을 왜 안 쓰느냐? 왜 안 쓰느냐? 그것도 이유가 있죠. 한국의 5G나 6G 커뮤니케이션 네트워크에 들어가는 그 각종 회로, CPU나 이런 것들을 못 믿겠다는 거죠. 왜 못 믿느냐? 그것도 여기서 왔기 때문에 못 믿겠다는 건데 이게 굉장히 큰 뉴스들입니다. 굉장히 큰 뉴스예요. 지금 굉장히 역사적으로 엄청난 일이 지금 중국의 시안, 세상의 중심에서 협력을 외치고 있는 상황입니다. 굉장히 큰 뉴스, 빅뉴스입니다. 그런데 또 말이 나왔으니까 하는 말인데 요게 요렇게 될 거라고 제가 작년 6월달 7월달에 다 얘기를 했습니다. 딱 요렇게 간다고. 분명히 이렇게 IT에서는 BRI에 참여하는 국가들이 중국뿐만 아니라 BRI에 참여하는 151개 국가들이 다 탈구글, 탈아마존, 탈애플, 탈MS 할 거라고 얘기를 했었죠. 그게 지금 현실화된 겁니다. 궁금하신 분들은 작년 제 6월 달쯤 꼭 1년 전에 제가 했던 얘기들 한번 영상 올려놨던 거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디달러라이제이션도 그렇게 된다고 얘기를 했었죠. 그죠? 근데 5G와 6G 그리고 도로 파트는 언급한 적이 딱히 없어요. 근데 이거는 도로는 BRI입니다. BRI가 결국은 성공할 수밖에 없는 프로젝트라고 얘기를 했었죠.
이건 성공 실패할 수 없는 프로젝트입니다. 기본적으로 인류 최대의 또 프로젝트이기도 하죠. 그리고 5G와 6G. 6G 특히 이건 위성이 들어야 돼요. 위성. 위성을 6G를 가능하게 할 만큼 위성을 보유하고 있는 유일한 국가가 중국입니다. 미국도 없고 러시아도 없어요. 그러니까 5G와 6G를 네트워크 까는 것도 중국이 이들 국가를 지원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중앙아시아 5개 국가가 이번에 중국 서안에 가서 엄청난 갈라쇼 한번 꼭 보시기 바랍니다. 굉장히 재밌습니다. 유튜브에 차이나 센트럴 아시아 서밋 갈라쇼 이게 40분 분량짜리가 있어요. 40분 분량짜리 굉장히 재밌습니다. 보시고 그리고 방금 무슨 얘기를 하나 하려고 했다가 방금 머릿속에서 생각들이 확 꼬여버렸어요. 방금 0.1초 사이에 생각이 확 꼬였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이 센트럴 아시아 다섯 개 국가가 지금까지는 친중은 아니었습니다. 반중도 아니었고 친중도 아닌 상태였죠. 친중도 반중도 아닌 상태에서 친중, 오히려 친중보다는 반중 쪽이 조금 가까운 국가들이었어요. 구소련 국가들이었는데 이번에 완전 친중으로 노선을 바꿨죠. 그리고 친중 노선으로 최근에 바꾼 국가들이 이들 아시아 국가들만 있는 것이 아니라 중동에 있는 국가들이죠. 중동, 미들리스트에 있는 국가들. 글로벌 맵에서 보시면은 여기 있는 국가들입니다. 여기 쭉 있는 국가들하고 그리고 아프리카에 있는 국가들. 그리고 남미에 있는 국가들까지. 그러니까 미국과 유럽을 제외한 대부분의 국가들이 이번에 우크라이나 전쟁을 기점으로 해서 다 친중 노선으로 아프리카 그리고 남미까지 다 친중 노선. 이 말은 앞으로 이들 국가에 있는 도로라든가 도로, 항만, 공항 그리고 IT. IT는 탈구글, 탈아마존, 탈애플 할 것이고 달러를 쓰지 않을 것이고 그리고 통신망은 중국 기술을 이용할 거라는 겁니다. 이게 굉장히 큰 뉴스예요. 빅뉴스입니다. 빅뉴스. 매우 빅뉴스입니다. 저한테도 굉장히 또 요 관심 있는 분야예요. 왜냐니까 우리 ABC 프로그래밍 하고 있잖아요. ABC 프로그래밍이 완성되는 데 있어서 필수 불가결한 부분이 바로 요 도로 파트와 그리고 요 3번 디달러라이제이션과 4번 통신망이거든요. 2번은 우리 자체적으로 다 해결할 수가 있어요. 팀 주피터의 역량으로 다 가능합니다. 그런데 1번과 3번과 3번도 가능하네요. 2번과 3번은 자체적으로 가능하지만 1번과 4번은 현재로서는 이 기술을 제공할 수 있는 국가가 중국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저에게는 개인적으로 관심 있게 보고 있는 주제예요. 여러분들도 한번 관심 있게 센트럴 아시아 그리고 국제 정세의 변화 굉장히 빠른 속도로 지금 국제적인 역학 관계가 변화하고 있어요. 그 변화도 한번 보시는 것도 상당히 재미가 있을 겁니다. 이런 변화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우크라이나에서 지금 일어나고 있는 상황을 보시면 훨씬 더 깊이 있게 정확히 현상을 또 파악할 수가 있을 거예요.